안녕하세요. 노영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봄에 나오는 쭈꾸미를 이용해 가지고 전골을 만들어 보려고요. 우선 쭈꾸미 손질할 텐데요. 쭈꾸미는 저는 오늘 약간 큰 쭈꾸미가 왔는데 조금 너무 크지 않은 거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머리 안에 아마 알 같은 게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원하고 개운한 맛이 개운한 맛을 더하기 위해서 조개살도 같이 준비했어요. 또 봄하면 조개를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먼저 손질할게요. 먼저 쭈꾸미부터 손질할 텐데요. 쭈꾸미는 머릿속에 내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여기를 가위로 이렇게 떡 잘라주시면 손질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여기 요 하얀 거는 알이에요. 그래서 터지지 않게 이렇게 떼어놔주세요. 여기에다 밀가루를 넣어서 조물조물 씻을 거예요. 이렇게 밀가루를 넣어서 씻다 보면 쭈꾸미에 미끈미끈한 성분이 있거든요. 그 미끈미끈한 성분들이 깨끗이 씻기고 요 빨판에 진흙 같은 것들이 말끔히 씻겨져 나가요. 그래서 바락바락 주물러 씻으세요. 이제 이렇게 주물러 씻었으면 흐르는 물에 이렇게 비벼서 빨판에 밀가루 같은 게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빨판까지도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주세요. 쭈꾸미는 뭐 데쳐서 그냥 숙회로 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볶음으로도 해먹고 탕으로도 해먹고 여러 샤브샤브로 해먹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먹을 수 있는 식재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쭈꾸미 씻어놨고요. 요거는 봄에 바지락 쪽에 맛있을 때예요. 시원한 맛하고 피로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타우린 성분 같은 것들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냥 엷은 소금물에다가 그냥 한 번만 헹궈주시면서 혹시나 조개 껍데기 같은 게 붙어있지 않나 손으로 이렇게 한번 만져봐 주세요. 그런 다음에 체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쭈꾸미하고 조개살하고는 다 손질했어요. 이제 쭈꾸미 전골에 곁들일 채소들은 봄나물로 준비했거든요. 이제 한참 돌미나리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 돌미나리는 이파리까지 다 드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래도 이파리는 그냥 약간 지저분해서 싫어요. 그럼 그냥 떼어내고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돌미나리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역시 파나 이런 거 대신에 달래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냉이, 향긋한 향을 위해서 냉이 쓸 거고요. 그래서 달래는 제가 다듬는 거 여러 번 보여드리긴 했지만 알뿌리에 있는 껍질 같은 거 한번 까주시고 그 다음에 요 알뿌리 끝에 있는 동그란 검은스름한 거 있는데 그거 떼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달래 다 손질했고요. 냉이 손질을 할게요. 냉이는 지난번에 나물 할 때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냉이 뿌리하고 잎을 분리한 다음에 다듬으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떡잎은 떼어내고 뿌리는 잔털을 칼라로 긁어주세요. 이렇게 냉이 뿌리가 중간에 보면 이렇게 누렇게 되어 있는 건 그 부분이 약간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이제 냉이 손질도 다 끝났어요. 이제 돌미나리 손질할 건데요. 요 끝에 검게 된 부분 잘라내고 이파리는 지금 보면 이파리는 싱싱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떼어낼 거는 없어요. 저는 그냥 이파리째 다 함께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채소를 씻으러 갈 거예요. 이제 미나리부터 씻어 볼 건데요. 이 미나리에는 거머리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식초물이나 소다를 품물에 담가 놓지 않으셔도 되고요. 좀 더 안전하게 씻고 싶으면 마지막에 식초물이나 베이킹 소다를 품물에 살짝 담가 놓으셨다 쓰셔도 좋아요. 그래서 잎 부분은 더 흔들어서 씻어 주시고요. 줄기 부분은 깨끗이
요런 줄기 말려있는 속 같은 데도 뭐가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이 흔들어서 씻어주세요. 썰어서 가지런하게 놓을 거기 때문에 씻을 때 길이를 맞춰주시는 게 더 좋아요. 달래도 마찬가지로 뿌리 부분 신경 써서 씻어주시고요. 랭이 줄기 위에 붙어있는 부분들은 떼어주세요. 그래야지 씻기도 쉽고 어차피 전골에 넣을 때 떼어서 넣어야 되니까 씻으면서 아예 떼어주세요. 그 다음에 뿌리 부분은 이렇게 비벼 씻으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나물들은 다 씻었어요. 이제 나물 손질해서 씻어놓은 거 썰을게요. 보통 크기는 뭐 길이는 한 3cm에서 4cm 길이로 정도로 써시는 게 나중에 드실 때 깔끔하게 숟가락 위에 올라와서 좋고요. 같은 길이로 썰어주세요. 이게 전골 냄비에다가 돌려 담아서 할 거기 때문에 썰어 놓을 때 가지런하게 썰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냉이는 이렇게 씻어 놓은 이파리를 그냥 10십자 정도로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썰어 놔 주시면 긴 잎이 어느 정도 잘리기 때문에 나중에 쭉 끌려 올라오는 거는 방지할 수 있어요. 뿌리가 너무 굵거나 하면 뿌리를 이렇게 칼로 한번 갈라주세요. 근데 그냥 가늘면 그냥 쓰셔도 돼요. 요동조 길이는 그냥 쓰셔도 질기지 않기 때문에 썰어 놓을게요. 그다음에 전골에 들어갈 양파도 채썰 거예요. 이렇게 칼날을 눕혀서 여기를 썬 다음에 그 다음에 채를 써셔야 넓적한 부분이 없어요. 양파 썰었어요. 이제 전골에 들어갈 쇠고기를 채썰 건데요. 썰기 쉽게 하려고 제가 냉동실에다가 살짝 얼렸거든요. 그래서 쇠고기도 채썰어 주세요. 주꾸미가 부드럽기 때문에 쇠고기를 너무 굵게 채썰면 쇠고기는 되게 질깃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쇠고기는 곱게 채썰어 주세요. 오늘은 따로 육수를 내고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조개에서 나오는 맛과 쇠고기에서 나오는 맛으로 시원한 맛을 살릴 거예요. 고기는 결 방향으로 채썰어요. 결 반대로 방향으로 썰게 되면 다 조각조각 떨어져서 국물이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결 방향으로 채썰어 주세요. 이게 살짝 얼렸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막 칼이 쉽게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지 이걸 얼리지 않고 그냥 생고기를 할 때는 칼날이 이렇게 들어가진 않아요. 이 고기 부위는 양지 부위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기름기가 있는 부위로 국물 요리할 때 사용을 해야 국물 맛이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쇠고기를 다 채썰었어요. 이제 주꾸미만 썰면 재료는 다 썰었고요. 이제 주꾸미 썰 텐데요. 일단 대가리 부분하고 몸통 다리 부분하고 분리해 주세요. 그래서 눈 있는 부분 잘라내고 이렇게 대가리 부분도 채 썰어 주셔야 나중에 드실 때 편해요. 그다음에 다리 부분은 한쪽씩 다 떼주세요. 긴 거는 반 정도 잘라주시면 돼요. 여기 보면 이가 있거든요. 요 이 부분 잘라내 주세요. 주꾸미를 너무 길이가 짧게 자르다 보면 다 완성됐을 때 줄어들어서 젓가락으로 집어먹을 게 없이 숟가락으로 떠먹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짧게 자르지 말아주세요. 한 5cm 길이로 자른다고 생각하고 잘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주꾸미도 다 썰었고요. 여기 알 두 개가 있는데 알 두 개는 양념에다 넣지 말고 그냥 두셨다가 나중에 위에다가 얹으셔도 돼요. 이제 이렇게 해서 주꾸미까지 다 손질이 끝났어요. 이제 국물 맛을 개운하게 해주고 약간 칼칼한 맛을 내줄 마른 고추예요. 잘라서 씨 털어주세요. 씨가 들어가면 지저분하기 때문에 씨는 털어내주시는 게 좋고요. 이런 고추 없으실 때는 그냥 청양고추 한 개 정도 송송송 썰어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고추까지 다 준비됐고요. 양념 해볼게요. 이제 주꾸미하고 조개살에다가 양념할 거예요. 같이 옆에다가 담으시고요.
생강즙, 에 마늘 다진 거, 파 다진 거. 여기는 뭐 달래가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파마늘은 많이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국간장, 참기름 이렇게 해서 살짝 버무려 놔주세요. 그다음에 쇠고기에도 양념할 거예요. 쇠고기에는 설탕 조금 넣어주고요. 마늘 다진 거. 불고기 양념장 있으시면 불고기 양념장 한 작은술이나 반 큰술 정도 넣으셔도 돼요. 국간장. 다른 데는 고기 요리할 때 진간장을 썼는데 왜 국간장을 쓰냐 하면 진간장을 쓰게 되면 색깔, 국물 색깔이 맑은 전골인데 너무 시꺼매져요. 그래서 국간장을 사용하는 거예요. 후추, 참기름 조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섞어서 양념해 주세요. 전골냄비에 앉히기 전에 국물로 쓸, 오늘은 육수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맹물을 끓여서 사용할 거지만 끓는 거를 부어야지 더 좋거든요. 그래서 물을 먼저 끓이고 있을게요. 이제 모든 재료 준비가 됐고요. 전골냄비에다가 재료들을 담아 볼게요. 먼저 전골냄비 맨 바닥에는 양파를 넣어주세요. 양파는 조각조각 떨어지게 손으로 부숴가지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추도 밑에다가 깔아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소고기를 얹어주세요. 소고기를 이렇게 덩어리째 넣으시지 말고요. 넣으신 다음에 풀어주셔야 돼요. 덩어리째 넣으면 나중에 다 덩어리 져서 한꺼번에 주먹탱이 같은 게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이제 이 위에다가 재료를 돌려 담을 거예요. 먼저 네 군데를 잡아놓고 기준이 되는 재료로 잡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담으면 쉬워요. 이런 전골은 봄이지만 아직도 약간 쌀쌀하잖아요. 그럴 때 식탁에서 보글보글 끓이면서 떠먹어도 되고요. 이 주꾸미 전골은 다른 전골에 비해서 국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주꾸미에서도 수분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국물을 다른 전골에 비해서는 적게 부었어요. 그 다음에 주꾸미를 가운데다가 넣어줄 거예요. 아까 알 빼놨던 것도 여기다 같이 넣어주세요. 그래서 옆에 지금 물을 끓이고 있는데요. 끓는 물에다가 국간장하고 기본 간을 해서 팔팔 끓여서 전골냄비에다 부을 거예요. 팔팔 끓는 국물을 여기다 부어야 재료들이 딱 응고가 되면서 국물이 덜 빠져나오고 맛이 갖춰지거든요. 그래서 끓는 국물을 부어주세요. 국물이 적은 것 같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주꾸미에서도 수분이 나올 거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국물은 붙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글보글 끓여주세요. 이제 옆에 가장자리에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거든요. 이거는 봄나물이기 때문에 오래도록 익히지 않아도 돼요. 주꾸미도 슬쩍만 익혀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 끓이면 주꾸미가 질겨지기 때문에 너무 오래 끓이지 않고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봄나물 주꾸미하고 봄나물을 넣은 전골이 완성됐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전골 하나 끓여서 집에 있는 밑반찬과 김치로 가족들이 한 끼 식사 거뜬히 할 수 있는 그런 메뉴로 준비했고요. 봄나물하고 쭈꾸미로 전골했고요. 건강합시다 우리 한절기. 쭈꾸미가 요즘 제철이라서 뭐 볶아도 먹고 양념해서 구워도 먹고 이렇게 전골처럼도 끓여 먹고. 왜 우리가 가을에 낙지하고 배하고 냉채했었잖아요. 그 낙지 대신 배를 이 쭈꾸미를 사용해도 돼요. 냉이도 겨울에 먹었던 냉이는 힘이 없이 그 하우스에서 자라서 비리비한데 지금 이건 정말 땅을 뚫고 나온 것 같은 냉이가 향도 강하고 식감도 되게 좋아요.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보통 냉이 달래하면 그냥 저희가 집에서 된장 튀김을 살짝 얹어 먹거나 냉이 무침 이렇게 먹는데 이렇게 쭈꾸미랑 같이 하니까 하나의 요리가 되는 것 같아요.
들어간 이 식재료들이 전부 다 식감이 너무 좋아서. 예를 들어서 냉이 손질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려 이럴 때는 시금치 같은 거 쓰셔도 되고 물동 같은 거 쓰셔도 되고요. 꼭 이 안에 들어간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끓여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향이 나야 될 것 같아. 이 향이 너무 좋아서 이 씹을 때 그 제 귀 속에서 들리는 식감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달라고 귀욕귀욕하더니 속에 숨겨가지고. 아유,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봄을 만끽했네요. 네, 봄의 고향을 온몸으로.